자, 7월 16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구 초려 시나리오고요. 유장군 말씀을 지난 방송 때에도 하시고 평소에 많이들 하셔가지고 제가 유장군으로 오늘 플레이하고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빡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그림은 아래쪽은 동맹, 위쪽은 공격. 제갈량님이 하셨던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래쪽을 먼저 다스리고 북벌한다. 저도 오늘 북벌을 우선적으로 해서 마등을 먹고 그 다음에 조조를 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가 시나리오가 어렵기 때문에 군사에서 잘리지 않아야 돼요. 자, 출발하도록 할게요. 세력 방침에 대한 회의 참가하죠. 뭐 제가 군사라. 조조하지매요. 석무 고사루. 영안 장가 월수 아무짝에 쓸모 없죠. 이것도 쓸모 없어요. 제안을 해야 되겠죠. 굳이 제안을 안 해도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사섭과의 동맹이 가장 중요해요. 석무 고사루. 생각이가 ございます. 오키키요. こうしてはいかがか? こうしてはいかがか? 아, 제 편은 아무도 없네요. 오키키요. 아, 제 편은 아무도 없어요. 아키라메. あまりにも苦しい理屈だ. 넌? さて, こう失礼する. 하지만 뭐 회의 같은 거 형식적인 거죠. 형식적인 회의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군사기 때문에 제멋대로 그냥 외교하면 돼요. 일단 우리 황건님이 일단 이 전법이 굉장히 좋고요. 최고 전법 중 하나죠. 굉장히 좋고요. 여기에 지금 안 보이는 게 있는데 여기에 역경까지 있어요. これは天下万民のため. 기큰놈님이 후원해 주셨네요. 아, 2000원 후원 너무 감사드리고. これは天下万民のため. 여기 역경 있어가지고 본격력 120%고요. 교섭도 있어서 제가 직접 외교를 해도 돼요. 굉장히 좋습니다, 황건. 하지만 연전이 없죠. 그렇지만 연전이 없는 거를 공격지위로 조금 커버 가능하고요. 대학교 주발까지 할 때 아무도 못 잘 때 느낌. 예, 교섭력이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동지로 넣을 만한 애가 필요한데 부인도 받아야 되고요. 아, 우리 군에서 좀 쓸만한 애가 누가 있을까요? 법정이 이미 있죠? 법정하고 빨리 친구를 할게요. 왜냐면은 법정이 지금 제 군사 자리를 뺏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법정하고 빨리 친구를 할게요. 얘가 술도 좋아하니까 일단 빨리 저는 자동을 갔다 오고 외교를 보내고요. 아니, 빨리 친구하면 돼요. 빨리 친구하면 안 뺏겨요. 일단 이쪽으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맹광 보내고요. 그리고 저는 법정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동에 있었죠? 술 사서 갈게요. 아이, 돈도 부족하네. 가자. 일단 법정 친구하고 부인 받고 그러고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MUI82님 어서오세요. 다만 써도 돼요. 어차피 첫 그거라. 시간을 절약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주호걸 나오면 골치 아프죠. 키고가.
유장군은 맨정신으로 못하니까 술을 많이 한다. 자, 주호걸 나오면 안 돼요. 아, 주호걸인데 장안이면 괜찮죠? 장안이면 괜찮아요. 낙양. 낙양도 사실 괜찮아요. 자동에서 낙양이면은 그렇게 멀죠. 얼마나 걸릴까요? 33일 갔다 오면 두 달이에요. 조사까지 하면은 세 달인데, 세 달이면 너무 심하죠. 아. 하하, 세 달이라. 하지만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장안이 걸릴 거란 보장이 없죠. 근데 낙양이 그나마 괜찮아. 이게 주호걸이 지금 진양 뭐 이런게 제북 장사 이런 쪽에 있는데 낙양이면은 그래도 두 번째 가까운 곳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다시 받겠습니다. 장안 나와. 장안 나. 장안 가자. 장안. 아, 상인. 용방자기가 싸겠죠? 500원으로 살 수, 와, 5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잠깐만요, 용방자기가. 용방자기가. 아, 용방자기가. 용방자기가. 報告します。 빠르게 세종국 할게요. 이미 터졌어요. 이게 그 촉적으로 시작하면은 저게 친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초반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난이도가 너무 하북쪽만 쉽게 해놔가지고 이쪽에서 하면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이 표정을 하지며 흑안가 고자이마스르 기이테 그레. 정글 아까 똑같이 해볼게요. 오기 석가 고자루. 사테 속서이코. 예, 완전 하북지죠. 빨리 갑시다. 와자와자 스먼. 스먼. 요번에 장안 빨리 걸리면은 잘 될 수도 있죠. 장안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가 중요한데. 아, 예, 지금 시작했습니다. 장안이 걸리는 게 중요해요. 아, 장사 며칠 걸리나 볼까요? 장사 한 30일 걸리겠죠? 40일 안 돼요. 40일 안 돼요. 못 갔다 와요. 이놈의 하북지는 끝도 없네요.
오케이, 장안 됐다. 장안도 근데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한 25일 걸릴 거예요. 20일 걸리죠. 가서 조사까지 하고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것도 두 달이에요. 말빨이 좋아서 그렇죠. 술 먹으러 세 달. 침입. 일기 토를 합시다. 제가 무력이 높죠. 이자 진정히 쇼. 아, 무력 쓰레기네. 아, 무력이 쓰레기였네요. 아까 언변이 없어가지고 일기토로 했는데. 아, 이거 딜교환하면 안 되는데. 얘가 한 번은 흔들겠죠? 정석대로 갈게요. 아, 흔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아, 한 번 더 흔들어. 그렇지! 자, 막고 필살 넣으면 돼요. 근위병이 막진 않아요. 막음 진짜 비겁해요. 아, 막는다! 자, 코어캠님 어서오세요. 오늘 날씨가 많이 덥죠. 자, 7월 16일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제가 황건을 할 건데요. 시나리오는 삼고초려죠. 굉장히 어려운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요. 아, 예, 지금 방금 시작했습니다. RAG님 어서오시고요. 아, 마왕승규님도 어서오시고요. 아, 굉장히 어려운 시나리오가 될 것 같은데, 예, 황건입니다, 황건. 예, 오늘 한 40분 좀 늦게 시작했어요, 방송을. 날씨가 요즘 많이 더워가지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헛것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황건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군주 군사 중신인데 무력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황건이 이제 장수인 것만 알고 무력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죠? 황건이 칼 들고 있다고 무력이 높은 게 아니에요. 칼 들고 있다고 무력 높으면 다 무력 높게? 그런 거 아니죠? 부채 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출발합시다. 네, 무력이 낮습니다. 그게 무력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 제가 봤거든요. 도르마물 아니요. 도르마물 아니요. 자, 세력 방침이라고 합니다.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군사니까 세력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거죠?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제 친구는 아무도 없네요. 아, 이걸 외관전해! 아, 잠깐만! 아, 얘네 설정하는 거 관심이 없는데 이걸 외관전 눌렀어. 방금 방송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초조하죠? 뭔가 쫓기듯이. 관심 없다고요, 너네 누가 이기든지. 와, 지력 67로 막 두드려 패는 거 보세요. 황권날 유튜브로 꼭 보내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아, 미소트라이님 2000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할게요. 황건편 또 바로 유튜브 가야죠. 유괴 이놈 이거. 관심 없어요. 얘네 누가 이기든지. 기회 되면 무력 벌거 할까요?
맹광 이런 애를 한번 외교에 보내볼까요? 맹광 처음 보는데 한번 보내볼게요. 몇 번 해봤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이고요. 관심 없이 후원. 아이고 해군 샘을 오늘도 후원 감사드립니다. 항상 또 초반에 후원해 주시죠. 그리고 제가 지금 군사인데 유장군의 법정이라는 애가 있죠. 법정이 저보다 지력이 높아서 제가 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정하고 친구를 초반에 할게요. 근데 제 생각에는 법정이 장 안에 자동에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자동에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요. 자동으로 갈게요. 아 기분 탓이에요. 몇 번 술 좋아하게 생겼다고요? 제 생각에도 술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쿠 이런 술을 좋아하네요. 앞길을 막는 게 아닙니다. 법정의 그걸 이제 법정의 견문을 넓혀주는 거죠. 식견을. 진양 완전 쓰레기죠. 진양은 한 60일 걸려요. 진양 이거 한 60일 걸리죠. 아 44일이네. 어쨌든 못 가요. 와자와자 스마 시도 考えてみた. 일기톤 안 합니다. 칼 들고 있다고 일기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조사 완전 최고 좋아요. 자 여태까지 중에 가장 좋아요. 아니 여태까지가 아니죠. 방금 시작했는데 어쨌든 되게 좋은 게 나왔어요. 자 되게 좋아요. 아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죠. 자 최고 좋아요. 始めるぞ. 장안의 조조군 근위병이 승진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장안에 근위병이 있나요? 저는 그런 전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모르는 일이라서요. 이민족의 거점. 이노치가 오시게. 아 이민족하고 왜 일기토를 해? 아니 설전을 해야지. 이런 애들이 몇 명 있어요. 뭐 육선 주유 막 종회 이런 애들이 있어요. 되게 짜증나요 이렇게 돼 있으면. 설정상 이게 무관이라서 그래요. 일단 정석으로 갈게요. 이게 왜 정석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정석이냐면요. 필사를 4턴에 쓰는 게 정석이에요. 왜냐면은 그 필사를 AI가 막더라도 그 막은 후에 필사를 쓸 수 있는 게 5턴밖에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살 방어 이게 요거는 정석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운빨이죠. 공공은 한번 흔들기 바라는 운빨. 자 흔드세요. 아니죠. 흔들어야죠. 아 안 흔드나요. 이거 봐 이렇게 막는 막고 필살하죠. 미친 이거 진짜. 아 개새. 오늘은 제가 황건으로 해볼게요. 군주군사 중심인데
제가 오늘 늦어서 죄송하고요. 55분이나 방송에 늦었네요. 아, 예, 마왕 승진 늦어서 죄송합니다. 원소도 뭐 할 수 있고요. 예, 뭐 지금 이제 가겠습니다. 안지르님 어서 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소드 마스터요. 잘 모르겠고요. 시작할게요. 요게 이제 황건이 군사인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황건이 이제 무관 설정이라 일기토를 잘해요. 이게 무력이 59지만요. 자, 갈게요. 아, 오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죄송하고요. 고래요리 효정을 하지매요. 석마 고사르. 오키키 くだされ. 고시테와이카가카. 아키라메루가 요카루. 사 속사이카. 자, 제가 지금 군사인데요. 제가 지금 군사인데 저희 군에 법정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가 지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면 군사를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정하고 친구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법정이 술을 좋아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술을 하나 사고요. 그리고 왠지 법정이 자동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가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네, 잡단 이야기는 스킵할게요. 자, 빨리 가고요. 법정이 있네요. 아, 운 좋게도 법정이 여기 있어요. 와자와자스만. 예, 입주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왠지. 스만. 자, 담화 한번 하고요. 아이고, 잠깐만. 외교 보내야 되는데. 아, 맹광을 한번 보내볼게요. 맹광 얘가 왠지 외교 잘할 것 같죠? 아니 뭐야. 최대 피해자가 맹광이라니요. 아, 낙양. 낙양 그냥 갔다 올게요. 낙양 아마 제 생각에는 낙양까지 아마 한 33일 걸릴 거예요. 근데 그냥 갔다 올게요. 왠지 자동에서 낙양까지 그냥 33일 거리죠. 그냥 안 봐도 그냥 대충 거리가 그래요. 뭐 이 정도면은 삼국지 뭐 한 2년 했으면 이 정도 거리는 알아야 되죠. 자동에서 낙양까지는 33일이다. 이 정도는 뭐 웬만해서 뭐 다 아시죠. 뭐 저만 아는 게 아니고 웬만한 분들 다 아시죠. 퓨리오사님 어서오세요. 예, 진양까지는 44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 정도는 다들 아시죠? 저는 무력 뇌물을 줄게요. 저는 지나가던 상인입니다. 수상한 자가 아니에요. 일단 이것부터 받아주시고요. 수상한 자는 아닌 것 같군. 장사에 전념하게. 알겠습니다.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아이고, 아레이지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도르마무 뭐 잘 모르겠고요. 始めるぞ. 이게 설전할래도 제가 언변이 없어요. 언변이 없어가지고 설전도 지금 운빨이거든요. 요거 과속. 이거 장식입니다. 손에 있는 거. 무거우.
자, 삼고 초려가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러게요. 예, 조조의 칠성도 같은 겁니다. 야, 법정 어디 갔어? 잠깐만. 아, 등용. 諸葛亮のいおりを竜せバカなこと超行こうならばだよ金おまいや私なここやまた。 야, 씨. 아, 성도가 있네. 잠깐만요. 성도가, 아, 가서 만날 수 있나? 못 만나죠. 아, 잠깐만요. 대기 타야 되는데. 아이, 아니, 그거 월수 이걸 잡는데 왜 나를 데려가? 아. 아, 이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 아, 난이도가 너무 높네요. 아. 저거를 미리 제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출전시켜서 고정시키고, 지금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조금 제가 이제, 약간 미래를 예측하듯이 그렇게 플레이를 해야 되겠네요. 자, 미래 예측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교를, 아, 그럼 외교를, 아, 외교를 일단 보내고요. 외교를 맹광이라는 아이한테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출진을 시키겠습니다. 5번 보낼게요. 유순하고 같이 보낼게요. 보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술을 사가지고 저기 황건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 법정을 만나러 갈게요. 아, 제가 오늘 늦게 와가지고 좀 방송을 방금 시작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조금 헷갈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1시간 4분이나 늦었네요. 원래 방송 처음 시작하면은 조금 긴장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게다가 또 제가 지금 1시간이나 늦게 와서. 요건은 뭐니까? 아, 상인이라. 시작하셨나 봐요. 오늘은 늦은 만큼 새 종국 없이 화이팅. 아이고, 아레지님 또 후원 감사드립니다.
세종고가 없죠. 자, 양구가 되게 비싸요. 이거 양구가 그 이 시대의 그 양장이거든요. 그 정장 한 벌인데 이게 2,000원인가 그래요. 이거는 제가 못 사요. 지금 친구 하는데 정장 한 벌 해달라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죠. 친구 하는데 무슨 정장을 해달라 그래요.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장사. 장안 가자, 장안. 자, 장안 가자, 장안. 제북도 안 돼요. 와자와자 스마 치도 考えてみた. 시간은 계속 가죠. 이게 시간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요. 장안 좋아요. 자, 장안으로 가고요. 그리고 혹시나 법정이 잠깐 이렇게 출진하는 거 괜찮아 보이죠? 그냥 이렇게 출진하는 거. 그냥 별다른 뜻은 없는데 괜히 출진시키고 싶네요. 일단 출진을 시켜볼게요. 그리고 저는 장안 갔다 올게요. 다음 도시 가도 상관없어. 어차피 동맹을 보내놨어요. 검각 먹어야 되죠. 이게 얘가 갔다 올 수 있을까? 아니다 아니다. 그냥 있을게요. 법정님 빨리 찾아봅시다. 시간이 없어요. 꿀보직 법정 감시병. 자, 자동으로 제가 이동을 했다고요. 자, 법정은 어디로 이동을 했을까요? 월수 이런 씨. 이거 월수 이거 빨리 돌려보내야 돼요. 돌려보내. 자, 5반 진군하자. 가스코마타. 아이씨. 87원 그냥 주겠습니다. 이런 씨. 왠지 이렇게 타면 안 될 것 같아요. 월수에서 다시 출진을 시킬게요. 하지메르조. 기쁨을 届けいたす. 아니요, 제가 평화를 사랑해서 그래요. 저는 뭐 저런 도적하고 싸우고 싶지가 않거든요. 도적도 여러분, 도적도 도적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는데 도적이라고 무조건 막 두드러 패고 그러면 될까요? 도적도 도적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습니다. 왜 도적이 됐느냐. 오마카세요. 왜 도적이 되었냐면요. 때는 후한 말. 조정은 부패하고 황건적이 들끓고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적이 된 거죠. 하지메르소. 아, 됐다.
이제 집에 가고요. 諸葛亮のイオリを。バカなこと。ならばだ。よ、金、お前、いや、私、なん、ここ、やん、また。 아, 부인 받을 걸. 얘가 몇 살이지? 아, 부인 먼저 받을 걸 그랬네요. 근데 제가 법정한테 뭘 받은 거죠? 특기가 왜 안 늘었지? 아, 설파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니, 법정이 생각보다 되게 쓰잘데기가 없어요. 중신 특성도 쓰레기고, 전수 특기도 쓰레기고, 전법도 쓰레기고, 되게 쓰잘데기가 없어요. 이런 애한테 군사를 맡기면 우리나라가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장로 치러 갑시다. 6회가 전법이 필요 없죠. 수비지가 있는데 어차피 제가 공격지라 괜찮아요. 저는 출진 안 하니까 괜찮아요. 냉포까지 갈까요? 아니, 다 궁병만 좋아. 동호군입니까? 궁병으로 가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저기 마등하고 싸워야 돼서. 맹광 얘는 빼면 안 되고요. 야르토시오. 하지메르소. 아예 동주병이 없네 여긴 또. 등용하러 간 애들은 놔두고요. 야르소. 농업하는 애도 놔두고요. 하지메르소. 충차 두 개 들고 오시고. 출진하고 저는 조금 이따가 출진할게요. 왜냐면은 저는 그 법정한테 딸을 받아야 되니까요. 오라니 오자. 맡겨세나. 가나라즈야, 갓테 마이리마소. 제가 이거 동지 버프 때문에 괜찮아요. 안 잘려요. 그리고 제가 중신 특성이 당연히 없죠. 잠깐만, 법정 방문. 와, 자, 한 번에. 자, 희영이에요. 희영이 예쁘죠? 나뭇잎 마을. 근데 제가 나루토를 안 봐가지고. 자, 부인 전수 특기 신속 완전 좋아요. 신속 진짜 중요해요. 자, 전법도 소침 공작. 와, 신상 기모까지 있어요. 좋죠. 자, 굉장히 좋아요. 소침 공작 뭐 나름 뭐 쓸 거 없을 때 쓰면은 괜찮아요. 아, 반대. 지금 미래를 대비해야 돼요. 이게 길어질 수가 있어요. 오케이. 미래를 대비했고요. 이거 왜 아직도 이러고 있어? 우리 출진. 황건 꽤 오래 살지 않을까요?
부인도 편제가 아 갑시다. 하지만 부인보다는 아 불쟁이 하나 갈게요. 얘 불쟁이죠. 하지메르도. 적수쌤. 하지메르도. 하지메르도. 가자. 敵を 相当いたす。 자, 삼고초려 또 나왔어요. 오마이 아니 안나 이나카모노노 히토리 약토리 고 소레 요 소다 손 응 이런 손님이 와 계셨군요. あなたはもしや劉備様ではお目にかかれて嬉しく思います。劉玄徳と申します。これは大変な失礼をいたしました。たびたびのご来訪に恥じ入るばかりです。ようやく対面を果たした劉備と諸葛亮。劉備は諸葛亮に対し忠国の志を切々と説いた。 劉備様の民を思い、国を憂う心に感じ入りました。しかし、それをいかに実現なさるおつもりですか。天下の最悪たる逆賊を討ち、万民の安寧を図りたく思います。逆賊曹操、天下の半分を制したかの者に、いかにして対抗されると。それは…… 파척을 넘보지 마, 미친. 파 파척을 무슨 맡겨 놓은 것처럼 얘기해. 여기 황건이 지키고 있는데요. 時来たらば孫権と結び攻め上がれば 뭐 그냥 오면은 파초구 줄 것처럼. 天下を 3分するということか. 先徳、誠でございますか? 아니 파초구 오면 파초구 주나요 누가? 報告します. 유비군의 강제 병합 안 돼. 어 이거 왜 클릭이 안 돼? 병합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이벤트 조건이 꽤 있어가지고. 이게 사 다시. この年、曹操は軍神に対して、記録。 구현영인데 관심 없죠. 스스메. 하지메르소. 聞いてくれ. 군악진 갑시다. 기도진도 있고 뭐 좋네요. 스스메. 오마카세 쿠다사이. 모노도모 와시니 츠즈케. 크라이.
今こそ好機。行くぞ。かかる。それがしで続け。我が剣をくらえ。お任せください。これでもくらえ。かしこまりました。충차가두개밖에없어가지고그게조금걸리네요지금저쪽어만하고걔네밖에충차가없죠야걔네가못왔네지금충차가얘밖에없어서얘가못오면안돼요かしこまった。아하さて戦の作法を教えてやるか。かしこまった。충차가없어서큰일이네요아오라오노노케이아왜안와야아かしこまった。단일도발이거쓰레기자충차어디갔죠충차를여기다쓰면한중때좀골치아프겠지만그래도여기가더중요해요자문잘지켜야돼요관이제다깨졌어요거의다깨져서이제뭐 동방강 근데동방아궁병공격진있구나이거쓰지아궁방강은많이아프죠자가자이거병력을다잡는게더좋아요어차피한중에서싸울애들이라아뒤에왔는데빨리오게할걸아니누구죽이면안돼사람이부족한데자병력이없어서못나와아나온다아이런씨아삼천이면한부대나오죠사모치유르오키키쿠다소레まさか、うむ、行くか。ごめん。あ、저번에제가장판파를못봤는데、이번에장판파나오겠죠。なんと。曹操の大軍に人々が蹂躙されるその最中、
근데 김바초 제가 다 창병으로 출진해가지고 뭐 큰 힘 못 쓸 거예요.